안녕하세요. 리뷰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여러분이 어차피 앞에 준비된 영상 보고 왔고 썸네일 보고 오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이겁니다. 최상급 그래픽 카드 진짜 대장은 누구인가, 이거예요. 성조님,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저 상급 정도 가면은 3080 이상급 정도 되면 쿨링 문제되는 거 없는데 그냥 싼 거 쓰면 안 되나요? 맞는 말이긴 하지. 근데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100만원 이상 되는 그래픽카드 살 때는 사실 10만원 더 주더라도 내 취향에 맞는 거 사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외형적인 취향이나 소음 아니면 쿨링 성능 이런 거 말이죠. 그 남들보다 조금이나 높은 성능의 제품 아니면은 나는 그 중에 제일 조용한 제품 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웃긴 거는 그래서 여러분은 질문을 남길 겁니다. 회사 전에 어느 제품이 좋아요? 그러면은 추천한 사람이 그 사람마다 다 하는 말이 달라요. 누구는 슈프림 사라, 누구는 어마 사라, 누구는 스틱 사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답답하잖아요. 아니 씨,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수치상으로 보여주면 안 돼? 그럼 내가 내 취향 알아서 할게. 그래서 준비한 겁니다. 제가 수치로 만들어 왔어요. 성능, 소음, 온도. 물론 이 중에서 성능은 뽑기운이 어느 정도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완벽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참조하는 정도만 쓰시고요. 하지만 소음하고 온도는 거의 이거랑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부분 리뷰어들은 이런 여러 제품을 뭉쳐서 보여주진 않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리뷰를 할 때 브랜드사의 입김이 있다고 하면은 그 자기 브랜드 말고 다른 브랜드를 같이 비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자사 제품이 이 브랜드 제품보다 구리면은 결국은 돈 주고 광고했는데 역효과 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애초에 돈 주고 광고를 안 받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브랜드사의 입김 없이 순수 비교 영상 4개 뭉쳐놓고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이런 영상 볼 수 없어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함께 저와 비교해보도록 하죠. 너무 과장했나? 좋아요 좀 받고 싶어서 그랬어요. 성조님, 오야, 이거 시각적으로 보기 좋네요. 아, 네. 제가 요번에 좀 표를 바꿔봤습니다.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파라미터 육각형으로 만들어놨어요. 저것만 봐도 한눈에 보일 텐데요. 그래도 수치 한번 같이 보죠. 성조님, 이상한 거 하나 있는데요. 뭐요? 아, EMTEC 블랙 에디션. 이거 하급 일부러 넣어놨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굳이 상급 갈 필요가 있나? 하급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데? 라고 물어보시길래 평균적인 하급 제품 블랙 에디션 넣어놨어요. 자, 그러면 있잖아요. 헛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한번 수치를 보죠. 분할색을 칠해놓은 거는 성능 평가를 한 건데요. 분할색을 칠해놓은 게 가장 성능이 좋은 제품입니다. 섀도우 오브 툰레이더에서는 스틱스, 어마, 디비전에서는 스틱스, 토탈 성급제에서는 어마, 오버워치에서는 어마, 이런 식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가장 성능이 좋은 제품은 어마였어요. 어마하고 스트릭스하고는 거의 차이가 안 났어요. 거의 차이 안 났는데 1프레임 차이 안 나지만 어쨌든 조금이나마 어마가 높았다라고 볼게요. 온도는요? 온도는 어마, 디비전도 어마, 토탈 성우지도 어마, 오버워치도 어마, OCCT에서도 어마해서 어마가 온도가 제일 착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착하네요. 여기서 어익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1도 정도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어익이든 어마든 온도는 요 상급 제품 4개 중에서 제일 착하다 보시면 됩니다. 소음은요? 소음은 슈프림입니다. 근데 슈프림 보면 온도가 좀 높게 찍혀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태클 걸 거야. 성주님, 저거 혹시 저소음 모드로 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맞긴 한데 일단 기본 세팅이 저소음 모드로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기본 세팅으로 돌렸어요. 이걸 게이밍으로 돌리면 뭐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맞아요. 소음이 한 3dB 증가하고 온도가 6도 정도 낮아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 장점이, 슈프림 장점 뭡니까? 저소음인데 저소음을 포기하게 돼요. 그냥 다른 상급 제품하고 소음이 별 차이가 안 나. 큰 차이가 없다고요. 대신 그냥 온도가 이 어마만큼 잘 잡히겠지. 그래서 그 얘기 해드릴게요. 슈프림은 어지간해서는 온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이 그냥 저소음 모드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슈프림 사신 분 대부분 조용하다는 소리 듣고 사시는 거잖아요. 여튼 그렇게 봤을 때 제일 조용한 제품, 게이밍 평균 소음이 가장 낮았던 제품은 슈프림입니다. 두 말 나와야 할 것 없이 다른 거랑 20dB 가까이 차이 나니까 제일 조용하다고 얘기해드릴게요. 요거랑 비슷한 제품 하나밖에 없어요. 터프. 터프는 이거랑 소음이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아니면 0.5dB 낮게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 상급은요? 이거 스틱스하고 FT 더블스가 PC 좀 바랐는데요.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스틱스랑 FTW3가 같은 상급기를 비교해서 좀 부족해 보이는 거지. 보시다시피 성능이 상급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하급하고는 차이가 좀 납니다. 뭐 6프레임 차이 나든지 뭐 4프레임 차이 나든지 어쨌든 차이가 있어요. 온도 같은 경우는 이제 FTW3는 조금 높은 편이지만 스틱스는 확실히 상급답게 하위 기종보다 한 2도 낮고요. 나쁘지 않은 제품이에요. 근데 이렇게 끝내버리면 너무 단순한 것 같아. 왜? 그래픽카드는 보이지 않는 부분도 신경 쓰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이 스틱스가 이렇게 끝내버리면 너무 저평가되는 것 같아서 제가 기판을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여러분 봐야 될 거는 기본적인 블랙 에디션 기판 봅시다. 이게 레퍼런스 기반 디자인이거든요. 뭐 조텍 제품이나 아니면은 뭐 펠리꺼 제품 대부분이나 갤럭시나 요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8 플러스 9인데요. 총 17페이지에 아마 3개 정도가 비디오 메모리에 할당이 되어 있을 겁니다. 14개는 코어에 들어가 있고요.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빨 빠진 듯한 부분도 있을 텐데 이거는 3090 기판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 때문에 그래요. 3090 비디오 메모리가 좀더 많기 때문에 저 비어 있는 부분이 차 있어요. 뭐 어쨌든 이걸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기판이 이렇게 작겠죠? 근데 자, 그 다음 뭘 볼까요? 스틱스 한번 보죠. 스틱스를 딱 보면은 얘는 아, 돈좀 박았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훨씬 오밀조밀하죠, 전원부가. 특히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게 모스펫인데요. 이 모스펫 용량이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블랙 에디션보다 10A 높은 등급을 써요. 조금 더 좋은 거 씁니다, 모스펫을. 근데다가 뭐 SP캡이나 아니면 실장형 캔 타입의 나름 고급 캐피시터예요. 솔리드 캡이나 뭐 이런 걸다 섞어 쓰고 있고요. 일부 탄탈 캡도 보이네요. 캐피시터도 품질이 높은 거 쓴다는 겁니다. 좀 비싸거든요, 요 SP캡이나 탄탈 캡이. 그걸 많이 쓰고 있죠. 일단 전원부 개수도 많고 모스펫도 더 좋은 거 썼고 캐피스터도 괜찮은 거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전원부 전체적으로 아 진짜 고급 제품처럼 만들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고급 제품 한번 보죠. FTW3. FTW3도 사실 잘 짜놨어요. 보시면은 전원부 페이지 숫자는 동일합니다. 22페이지 아까 받는 거랑 맞죠? 13개 1개 8개니까 총 22페이지 동일해요. 여기도 탄탈캡 뭐 일부 쓰긴 했는데 몇개안 썼죠. SP캡 또몇개안 썼네요. 대부분 솔리드캡으로 떼었는데 솔리드캡이 비교적 아까 얘기했던 SP나 탄탈캡보다는 조금 저렴한 제품에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이게 못쓸 정도 아니에요. 용량은 좀더 크다는 장점도 따로 있긴 해요. 뭐 어쨌든 그 모스펫 숫자랑 출력량을 일단 우선적으로 얘기하자면 모스펫이 제일 중요하니까 캡은 넘어가고 일단 10A 정도 낮은 등급의 거 썼어요. 그러면 그게 구린 거예요? 아니요. NCP 302150이라는 거 있거든요. 이게 50A급인데 그게 대부분 3080Ti에 널리 쓰이는 제품입니다. 그거를 썼고요. 근데 개수는 22개로 아까 17개짜리 레퍼런스보다는 무려 5개나 더쓴 거예요. 나름 빵빵히 채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FTW3는 보통 개조바이어스면은 오버가 잘 된다고 하죠. 잘 짜여진 상급 기판이에요, 저것도. 자, 그다음 뭐 볼까요? 슈프림 한번 볼게요. 슈프림은 9개 플러스 11개, 20개입니다. 아, 개수가 좀 줄었죠. 아까 앞에 두 개는 22개씩인데. 그럼 이제 모스펫은 뭐 썼는데요. 똑같은 거 썼어요. NCP 302150 썼고요. 요거 50A급. 그거 썼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얘는 아까 그 하급 블랙 에디션보다는 분명히 전원부가 보강되긴 했어요. 3페이지 보강돼 있고. 요 탄탈캡을 은근히 많이 썼네요. 탄탈캡하고 SP캡하고 솔리드캡을 섞어서 씁니다. 솔리드캡이 아쉽게도 실장형 캡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품질상 문제는 없는 등급의 걸 썼습니다. 대체적 얘기했을 때는 FTW3나 스틱스보다는 한 반수 아래 아니면 한수 아래긴 하지만 그 기본적인 하급 제품보다는 좀 좋은 전원부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어로스 마스터는요? 어로스 마스터랑 어로스 익스트림은 아마 동일한 전원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확인했을 때 슈프림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20페이지에요. 2페이지 빠졌죠. 뭐랑? 스테이스랑 FTW3랑 비교했을 때 2페이지 빠졌고, 그리고 슈프림이랑 비교했을 때는 동등한 전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탄탈이랑 SP캡이랑 솔리드캡을 섞어 쓰는 것 같네요. 일부 실장형 솔리드캡을 쓰는 것 같고요. 전원부 디자인을 봤을 때는, 슈프림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따졌을 때 일단 상급 제품들은 분명히 이 하급 제품인 블랙 에디션보다는
3페이지에서 5페이지 정도 좀 여유롭게 들어가 있습니다. 캡도 좋은 거 썼고요. 이 상급 제품 중에서도 또 전원부가 특별하게 좋은 놈 있죠. 스틱스가 딴 애들보다 좀더 고급진 소자들 사용했어요. 약간 더 비싼 제품들. 그래서 안 보이는 부분에 장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전원부 기판 디자인은 분명히 좀더 고급의 고품질의 그 소자들 썼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뭐 수명적으로 긴다든지 뭐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오버가 잘 된다든지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얘네들 각 장점을 적어놨거든요. 일단 오로스 마스터는 평균적으로 높은 성능. 제가 다양하게 만져봤는데 슈프림하고 스틱스는 좀 편차가 커요. 그좀 성능이 높은 애도 있고 낮은 애도 있습니다. 근데 오로스 마스터나 오로스 익스트림은 그 편차가 별로 안 나요. 대부분 2000클럭 그냥 찍어요. 그래서 성능적으로는 오로스 마스터가 보통 높습니다. 딴 애들보다 높아요. 슈프림은 확실하게 다른 제품보다 낮은 소음력, 저소음 제품이랑 불리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걸 보여주고요. FTW3는 AS 쪽에서 EMT이기 때문에 믿을 만하고, 그리고 좀 AS가 아무래도 편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면 되겠고, 거기에다 FTW3는 상급 제품 중에서는 비교적 좀싼 포지션에 들어가요. 다른 제품보다 5만 10만 원 싸요. 그 스틱스는 뭐다? 조금 비싸긴 한데 확실히 고품질의 전원부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급 제품보다는 게이밍 온도나 평균 프레임이 좀잘 나오는 제품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뭐 AS 평가도 한 평균적이고요. 그래서 AS 평가는 좀 주관적이긴 한데 이제 그 부분을 빼고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제 수치화돼서 구경을 할수 있는 거죠. 제일 조용한 제품보다 슈프림이다. 제일 성능 좋은 제품 어로스 마스터나 어로스 익스트림일 거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뭐 하나 뭐 나무랄 데 없는 제품 스틱스라고 보면 되겠죠. AS 평균 뭐 가격은 조금 비싸긴 해. 전원부는 가장 고품질, 그리고 그 상급 제품다운 온도라든지 아니면은 저 게임 성능을 보여준 제품. 다만 스틱스 소음이 조금 있습니다. 상급 제품 치고는 약간 소음이 있는 편이에요. 그게 단점이 될수 있겠죠. FTW3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AS 가격 뭐 이런 거요. 하여튼 이런 거 봤을 때 하급 대비 상급의 이유는 다들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를 여러분 취향에 맞춰서 항목 보고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장점 들어서요. 그게 지금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모든 면에서 1등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두 가지 항목 정도는 1등인 놈은 있네요. 그렇죠? 두 가지 항목 1등. 뭡니까? 게임하고 온도 잘 잡는 두 가지 항목에서 1등은 어로스 익스트림이나 아니면 어로스 마스터일 겁니다. MSI는 아쉽게도 한 가지 항목 정도만 1등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소음 정도만 1등이고요. FTW3도 따지고 보면 두 가지에서 1등이겠네요. 가격하고 AS. 그리고 스틱스는 전원 부품질. 안 보이는 쪽이긴 하지만 그게 1등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가 밑에 그래프로 만들어 봤는데 그래프 한번 보죠. 일단 이엔텍 블랙 에디션도 전원부 빼고는 아이고 뭐 품질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전원부는 사실 그잘 돌아가기만 하면 3년 동안 그러면 이제 별로 문제가 없다 생각해서 레퍼런스 기반을 해도 점수를 많이 깎진 않아요. 원래 이거 가지고 점수 제대로 깎는다 하면 유한이 푹 들어가야 될 텐데 그렇게 안 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블랙 에디션만 돼도 뭐 딱히 문제 없이 잘 쓰겠네라는 생각이 들죠. 그 다음 뭐 볼까요? 어로스 한번 봅시다. 어로스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AS 점수를 좀 많이 깎았어요.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합시다. CS 이노베이션에서 기가바이트 AS 하는 거 잘해줍니까? 아니죠. 사실 1점 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2점이라 준 거예요. 5점 만점에. 그래서 그 점수만 좀 깎였고요. 온도나 성능적으로는 거의 최상위 제품. 소음 같은 경우는 조용하진 않습니다. 조용하진 않은데 사실 50dB 이하면은 그래도 그럭저럭 들어줄 만한 소음이기 때문에 47dB이라서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원부도 상급 제품만큼 확실히 빵빵히 들어갈까. 가격적인 메리트는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점수 좀 까먹고 AS가 제일 크게 까먹었네요. 슈프림은요. 슈프림은 소음에서 많죠. 성능적인 면도 크게 나무랄 거 없고 가격적인 면도 상급치곤 좀 저렴하게 나와서 괜찮습니다. 전원부도 뭐 나쁘지 않고요. 다만 온도랑 AS점에서 점수를 많이 까먹어서 거의 네모 됐죠. 직사각형 됐습니다. 그럼 누가 티클 걸수 있을 거야? 송조님, 이거 그 게이밍 모드로 하면은 온도 이거 좀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맞지. 대신 소음에서 까지겠지. 그러면 자기 장점을 포기하는 거랑 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차라리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확실한 저소음 컨셉으로. 그 다음에 에브가가 한번 볼게요. 에브가가 사실 온도 빼고는 평균 점수가 제일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소음, 뭐 전원부, AS, 가격, 성능. 온도 빼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 다만, 다소 온도가 좀 높게 나온 편이에요. 상급 제품 치고는 온도가 좀 높은 거 맞지, 뭐. 지금 완전 저소음 컨셉 잡고 있는 슈프림하고도 온도가 비슷하니까요. 그게 좀 아쉬워요. 스틱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하고 소음에서 점수 좀 깎아먹네요. AS는 사실 뭐 평균치만큼은 해요. 그리고 전원부가 제일 빵빵하고, 성능도 잘 나오는 편이야. 온도도 뭐 나쁘지 않아. 근데 소음하고 가격이 좀 깎아먹습니다. 조금만 더 저렴하게 팔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당장에는 이제 다른 상급 제품보다는 그래도 몇만이나마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점수 좀 깎아먹었고요. 소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얘기했다시피 50dB 이하면은 여러분이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상급치고는 소음이 좀 있기 때문에 점수 깎아먹었다 보시면 됩니다. 아, 요렇게 그래서 한눈에 자기 특징이 드러날 거예요. 요 진짜 요 육각형 그래프만 싹 봐도 여러분 생각처럼 고를 수 있겠죠. 어때요? 오늘 영상 좀 도움이 되셨어요? 사실 영상으로 보면은 뭐 이거 15분짜리 뭐 별거 아닌 영상인데 이거 테스트하는 데는 보통 한 3, 4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80Ti 등급을 보여준 거긴 하지만 똑같은 슈프림이나 아니면 뭐 똑같은 어로스 마스터면은 70은 사든 70Ti 사든 90은 사든 거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요걸 참조해서 자기 그 취향에 맞는 제품을 사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